여러분들께서 인도네시아 당뇨를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대요. 어? 인도네시아 당뇨. 저희는 오뽀르 아얌이고 코코넛 밀크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향신료로 조리되어서 풍부한 맛이 나는 인도네시아 전통 닭고기 요리입니다. 우와. 오뽀르 아얌. 오뽀르 아얌. 맛있겠다. 향신료 향이 나요. 네. 어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카레 닭고기?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뽑힌 적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전통 요리 소고기 버전이 더 유명하지만 오늘은 닭고기 버전의 준비 갈비찜처럼 오래 끓여서 부드러우면서도 풍미가 진한 요리 렌당 아얌입니다.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드세요. 어때? 어때?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야? 어떤이야? 어? 어떤이? 루터의 저 표정은 루터 저 놀랍게도 하래? 맛있어요. 오, 맛있어. 아얌 그프렉이라는 음식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매운 닭고기 요리입니다. 쫄깃한 닭고기를 튀겨 매운 산발 양념을 끼 얹어 먹는 요리. 인도네시아의 매운맛을 체험해보기에 아주 좋은. 오케이. 바로 가보시죠. 나도 먹고 싶다.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 매운 거 그래. 우와. 침이 드는데. 어, 형 엄청. 우와. 교통닭에 이 산발 소스를 얹은 느낌이야. 근데 이게 되게 한국의 매움이 아니라 또 약간 청양고추나 이런 거의 매움 있잖아. 쏘는 매움. 그 매운 것 같아. 네, 이제 닭껍질 튀김인데요. 원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땡씨 매장에서만 판매되던 메뉴인데 여행 갔다가 먹어본 어떤 네티즌 분이 K땡씨 치킨 껍질을 먹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소개를 하며 입소문을 타 한국 네티즌 분들이 한국에서도 판매를 해달라고 이제 본사에 민원을 넣어 판매하게 된 메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이제 K땡씨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진짜 꼭 시켜 먹었던 메뉴거든요. 네. 먹어볼까요? 아 여기도 네. 아까 그거 어흥팀도 먹어보세요. 아 같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하나 와우.